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동성로. 이 거리 한편 굳이 찾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골목에 추어탕집이 있다. 이 집을 찾는 손님의 대부분은 단골이다. 할머니 조심, 조심, 조심. 다리가 영시 부실해, 그지?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열 체크하고. 됐어, 들어가요. 조금 천천히. 기계가 숨 좀 쉬게. 자, 됐어, 들어가요. 조금 천천히. 예, 들어가세요. 아우야, 다섯 분. 지금 3대 4대째 있잖아. 가족이 오시거든. 열 체크하고 들어오세요. 우리 장군 일로 들어와. 장군은 어디 앉을 데가 저 방이다. 할머니랑 같이 왔어. 같이? 네.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야 되니까. 나 아버지 손잡고 왔어요. 그러고. 할머니 머리가 하얘졌어. 이러고 애들이 크면서. 어떠? 그러니까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추억을 먹으러 온다고 그러지. 다 적었나? 1957년 장사를 시작한 이 가게는 60년이 넘도록 이 자리, 이 집에서 추어탕을 팔고 있다. 다음에 한 번. 이 집에서 파는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갈아 만든 물에 배추를 넣고 끓인 경상도식 추어탕이다. 경상도는 이제 추석 때 되면 이 배추가 이렇게 얼갈이 배추를 이렇게 캐거든. 그러면 추석에는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미꾸라지 통발 놔가지고 쿡쿡 하면 와 도랑에 이렇게 잡히잖아. 그럼 그걸 푹 삶아가지고 거물에다가 간단하게 여기다 집어넣어요. 옛날식이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아우야 우리 추어탕 뜬다. 밑반찬은 물김치와 겉절이. 밥은 주문이 들어오는 동시에 담아낸다. 밥과 반찬이 준비되면 추어탕을 한 국자 덜어 그릇을 데운다. 그리고 다시 국물을 비워낸 후 그릇 가득 추어탕을 담는다. 먹는 내내 온기가 가시지 않는 뜨끈한 추어탕 한 그릇에 뜨끈한 밥 한 공기. 66년이 흐른 지금도
이 집의 밥상은 옛날과 다름없이 수수하고 따뜻하다. 겉면 성실 정직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겉면하고 성실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손님들한테는 정직하고 재료를 쓰는데도 정직하고 그러면 국맛은 난다고 생각해. 내가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배추 아저씨가 5시, 5분에서 5시 10분에 들어와요. 일요일 빼고는 매일 들어와요. 하루에 국을 갖다가 5, 6시 끓이게 내니까. 산에서 그놈이 있잖아. 고냉제 첨방배추라고 그래요. 이 배추 자체가 씹으면 아삭아삭해요. 그리고 국도 저게 있잖아. 들어가면 구수하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담백하다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것이다. 배추를 삶는 시간은 딱 30분.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면 곧바로 배추를 건진다. 그리고 네 번에 걸쳐 차가운 물에 씻어낸다. 미꾸라지는 2, 3일에 한 번씩 들어와요. 한 번 들어오면 한 40kg, 50kg. 상태가 좋아요. 안 그러면 얘들이 비실비실하게 죽어 있어. 허옇게 떨 수도 있고. 매번 일일이 상태를 확인하고 마음에 차지 않으면 다시 돌려보내기도 한다. 여기서 키우는 양어가 있어요. 국내산 토양에서 키우는 양어가. 그것서 제일 좋은 거 통발로 쳐가지고 제일 굵은 놈 그걸 갖고 들어오지. 중국산보다가 지금 국내산 양어가 그전 한 반은 비쌀 거야. 그래도 뭐 손님들한테 이제 그 이야기 해가면서 폼 잡아가면서 비싼 거 난 쓰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고는 이제 손님들한테 이야기하지. 미꾸라지는 소금을 넣어 진액을 걷어낸 후 물로 헹궈 남아있는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그리고 끓는 물에 약 40분. 뼈가 물러질 때까지 고아낸다. 일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미꾸라지 꼭 삶아서 갈아내고 배추는 삶아서 물을 쭉 빼가지고 미꾸라지 빠나는 물하고 3시간 정도를 울가내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춰서 하루하루에 이걸 끓이는 거지. 그거를 보면서 커왔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신 그대로. 29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가게는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다. 우리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나 10살, 그리고 여동생 6살, 남동생 1살짜리를 데리고 작은 탁자 한 서너 개 놓고 이 탁주 막걸리 뭐 대포 이러고 발에다가 쏘붙여서 파는 그런 집을 시작한 거예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3남매를 키워야 했던 어머니는 평생을 빈틈없이 일했다. 장녀인 차상남 사장은 사실 어머니와 같은 길을 가고 싶지 않았다. 청년 때는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탈출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서 대학교까지 졸업했고 하니까 어딘가에 이제 취직도 하고 싶고 또 서울도 가서 있어보고 싶고.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떠난 차상남 사장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10년 뒤 서울 생활을 접고 가게로 돌아왔다. 어느 날 대구를 내려왔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저 대문을 보시고 앉아 계시다가 눈물을 촥 흘리시더라고. 그때 그 눈물을 보고는 도저히 못 올라가겠어서 여기 주저앉은 거야. 벌써 40년이 흘렀다. 자, 열 체크하고. 어, 들어와요. 들어와요. 혼자 오셨어? 네. 한번 준비하고. 네. 어머니가 그러셨듯 장사는 일상이자 인생이 되었다. 우산 갑니다. 어쩔 줄 그런 생각할 때 내가 왜 여기 있는가라는 생각도 한다고. 그렇지만 그건 뭐 하늘의 뭐 운명의 끈이겠지. 밥을 안 잡수시니까 천 원이 빠지고. 아이고. 아샤아샤. 솔직히 운명처럼 정해진 삶이 후회스러웠던 적도 있다. 맛있다, 그지? 어서 와요. 두 분이라? 어, 들어가 봐. 그럼에도 장사를 놓을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 어느 날 내가 아파가 병원에 누웠다. 한 20일을 못 나왔어요. 손님들이 막 울고불고 야단이 난 거야. 할머니 죽었나 보다. 뭐 할머니는 왜 안 나오시나. 어르신 볼 일이 있어서 서울 갔다고. 아무리 거짓말해도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야.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대 가까이 있어. 누가 가면 성형외과 원장이 가득 가 있어. 성형외과 원장. 옛날에 고왔죠. 고왔죠. 옛날은 진짜 뭐 나도 한몫했는데, 그죠? 아이고. 가셔요. 네. 주인은 손님을, 손님은 주인을 기억한다. 잘 잡수셨어? 네. 네. 가을이라서 맛있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가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매년 늦가을이 되면 배추를 저장하기 시작한다. 한겨울 배추는 맛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배추가 모두 떨어지는 11월 말이면 가게는 휴식에 들어간다. 우리 이달 말일까지 한다.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그렇게 맛있는 배추 없으면 문을 닫아요. 예, 나가셔요. 예, 고맙습니다. 아, 해답다. 가게의 휴식은 차상남 사장의 휴식이기도 하다. 내가 나이가 75이다? 75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른 어른들 같이 나도 조금씩 아프면서 늙어간단 말이야. 늙어가니까 내가 나를 관리를 해야지만이 손님들하고 좀 더 오래 만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잖아. 휴식이 끝나면 또다시 지금처럼 기다려주는 손님을 기다릴 것이다. 나는 내 삶을 다 채웠다고 생각해, 내 그릇은. 내 추억 속에 있잖아, 자기들 추억 속에 다 남아있잖아, 우리 집이. 그러면 그 그릇은 다 채워졌다고 생각해. 기다리시죠 뭐.